최근 전국적으로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를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위기에 처한 임산부와 영아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시민사회단체들은 영아 6위를 부추긴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현재 제주 지역에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 중인 출생 미신고 아동은 모두 7명. 부모들은 모두 서울의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왔거나 상담을 한뒤 맡겼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적 이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지원하자는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제주도가 위기 임산부의 출산과 산후조리, 주거와 생계, 아동 양육과 치료와 위기 아동에 대한 일시보호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영아 6위를 부추긴다는 논란 때문에 베이비박스라는 용어는 뺐고 센터를 설치해 민간기관에 맡겨 운영하는 내용도 삭제됐습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와 함께 부모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출생 사실을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애로사항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었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의견들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주 지역 41개 여성과 인권단체는 사실상 베이비박스를 지원하려는 조례로 의심된다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동이 가질 수 있는 알 권리를 침해한다든지, 아동의 건강권이 위협된다든지, 그다음에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혐오에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성을 감춰서 문제를 넘어가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조례안이 의견 수렴 이틀 만에 상정됐고 필요한 예산도 추산하지 않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